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위 3%만 알고 있는 진짜 부자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2탄 스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잘 모르겠다면 이것만 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돈이 교환 수단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아주 쉽게 돈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돈을 적절한 위치에 둔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며 돈은 그들의 종이다. 지금부터는 번영 의식을 더욱 발전시켜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보자. 강력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생각하라. 이 확언에 감정이라는 연료를 공급하라. 그렇게 할때 잠재의식의 저장고에 창조적 에너지가 쌓인다.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면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확언을 적고, 소리내어 읽고, 느끼고, 정신에 새겨라. 당신은 얼마를 벌고 싶은가? 영은 영혼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영은 구체적인 지시를 요구한다. 더 많이 벌고 싶어 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5달러가 필요해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얼마를 더 원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정하라.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방법, 또한 가지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이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당신이 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을 사랑하느냐다. 버는 돈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과 놀이에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풍요로운 삶의 핵심이다.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정했다면 금액을 종이에 크게 적어라. 숫자를 보면서 반복해서 말하라. 이 금액은 결과다. 이 돈은 내가 받고 싶은 보상이다. 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분명히 당신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돈은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받는 보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이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면 돈을 얼마 벌지 결정한 다음에는 돈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당신의 지적, 감정적, 신체적 초점이 모두 봉사하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 고민하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법을 고민해라. 당신이 돕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나은 방법으로 도울 길을 찾아보라. 돈이 있으면 천 곳에서 동시에 봉사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식을 지녔고, 부유한 사람은 번영의식을 지녔다. 빈곤의식은 돈의 부족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반면, 번영의식은 엄청난 부를 안겨준다. 번영의식을 기르려면 이 장에서 배운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 벌고 싶은 돈의 규모를 정확하게 정하고, 금액을 세분화하라. 그런 다음에는 돈 생각은 지우고 모든 정신력을 봉사에 집중하라. 그러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랄프 월도 에머스는 말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법칙 중의 법칙이다. 이 말은 타고난 진리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들이 그것을 얻도록 도와라. 돈에 대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긍정적 확언을 반복하라. 당신이 번영의식을 기른다면 반드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다. 바프럭터 부의 시크릿을 읽으면서 돈을 버는 마인드와 행동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또한 부유한 삶과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또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